자, 83페이지, 83쪽. 과점주주. 일단은 정의를 알아야죠. 과점. 그래서 1번 의, 항상 앞에가 비상장. 비상장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면은 과점주주가 되면 이 회사를 지배한다 그랬죠? 주식을, 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어요. 그럼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을 취득했지만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 내란 뜻이죠? 그러니까 법조문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법조문을 어떻게 만들었다? 부동산 등을 13개. 부동산 등을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2% 내란 뜻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내란 뜻이에요. 2%.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그럼 독점이 아니라 과점이죠. 그죠? 시장을 혼자 지배하면 뭐다? 독점. 두세 명이 지배하면 뭐라 그래요? 과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학개론에서? 안 들어봤구나. 그래서, 아, 됐어, 좌우간. 갑돌이. 갑돌이 지분 비율이 40%야. 과점주주가 아니죠? 이제 친인척,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인을 동원합니다. 배우자. 배우자가 20%를 취득합니다. 친인척이죠? 그럼 합쳐서 계산하는 거야. 50% 여부는. 그럼 합쳐서 몇 프로다? 60%. 그럼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과점주주는 50% 초과죠? 그럼 항상 취득세는 자기 것만 내는 거야. 원칙은 안 하더나 자기 지분? 그럼 이쪽이 안 내면 갑은 20%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한쪽이 안 내면 법은 무슨 납세음으로 돼 있다? 연대 납세음으로 법을 만들었다. 취득세를 걷기 위해 한쪽이 안 내면 항상 여러 사람이 취득하면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설립시. 설립시란 단어가 나와요.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설립시. 까만 거. 그래서 찾았어요? 설립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유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설립시 투자를 많이 해야죠. 중소기업에, 벤처기업에, 그래야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럼 설립시 과점주주가 되면은 취득세를 과세하면 설립을 망설이죠. 세금 나오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설립시란 단어가 나오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 많이 하세요.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취득세를 과세 안 합니다. 그럼 어떨 때 과세할까요? 설립일 이후부터 과세를 합니다. 설립일 이후부터 설립시. 그 다음 2번 과점주주의 정의가 나왔죠? 그래서 일명과 혼자가 안 되면 친족, 즉 특수관계자죠? 동원해서 몇 프로 초과가 되면 된다. 100분의 50 초과. 딱 50%는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초과. 딱 50%에서 한 장만 구입하더라도 과점주주로 변해요. 초과. 그래서 과점주주의 정의가 나와 있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갔어요? 자,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와 이제? 3번. 과세하는 이유가 적혀 있죠, 그죠? 이 회사를 지배하는 거야. 지배하기 때문에.
관리 처분 운용을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취득했지만 혼자 또는 두세 명이 지배하지 말아라.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과점주주의 종류. 과점주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최초 과점주주. 최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이미 과점주주. 세 번째는 뭐다? 다시 과점주주. 그래서 중급 강의는 최초와 이미까지만 알면 답은 보여요. 자, 그래서 1번 최초 과점주주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밑줄 그어요. 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아닌 주주. 됐어요? 또는 유한 책임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인해서 최초. 그래서 출발이 뭐라고요?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자, 질판 봐요. 자, 설립 시. 자, 설립 시몇 프로를 취득했냐, 그러면 30%를 취득했네. 그럼 50%가 안 넘으니까 과점주주가 아니죠?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설립 후. 설립일 후에 이제 취득합니다. 중요한 거는 누구로부터 취득해야 돼? 첫 번째, 주주. 주주로부터. 그다 일반 법인은 주주라 그래. 그러나 한명회사 이런 것들은 사원이라 그래. 알아들었나요?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또는 또한 가지가 뭐다? 증자. 증자란 단어가 나와요, 거기. 증자 등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냥 없더라도 증자란 단어가 있어야 돼요. 증자 나왔잖아. 증자가 뭐다?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럼 늘릴 때는 법인이니까 주식 발행해야죠? 그거를 취득한 거야. 즉, 무슨 취득이다? 설립시는 원시 취득이죠? 이거는 설립일 이후니까 돈 주고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주주로부터 취득하고,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고, 증자에 의해서 주식을 샀죠? 즉, 승계 취득이잖아. 그래서, 몇 프로를 취득했다. 예를 들어서 40%를 취득합니다. 40%를 취득해요. 그러면 전체 지분 비율은 몇 프로다? 70%. 그럼 50%가 넘어가니까 과점주주네? 과점주주잖아. 그럼 이 과점주주는 최초 과점주주다, 이미 과점주주다. 처음으로 최초 과점주주잖아요.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해서 최초 과점주주가 됐죠? 그럼 이제 뭐를 물어보느냐? 지분을 물어봐. 지분 비율을 얼마만큼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럼 지분 비율 뭘로 본다?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 몇 프로? 몇 프로? 70%. 그래서 4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최초의 과점주주는 모두는 뭐의 모두다? 지분 비율 모두 70%만큼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 그럼 비상장 회사의 과세 대상 13개죠? 이걸 합쳐보니까 100억이야.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생략된 내용이다?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이런 경우는 70%죠? 그럼 70%. 그럼 취득으로 보는 금액은 얼마예요?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70억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과세 표준. 여기에 취득세는 몇 프로 내는 거야? 2%. 주식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취득가액이 뭐다? 과세 표준. 여기다 2% 곱하면 취득세가 된다고요.
간주 취득은 2% 내는 거예요. 등기는 과세 안 해. 주식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도 박스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박스가 30, 40, 70. 그럼 70%는 최초의 과점주주죠?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 70%.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초 과점주주. 그럼 지문은 밑줄 까만 거 돼 있죠? 모두. 증가분하면 안 돼요. 모두 과세한다. 자, 그 다음 4번은 이미 과점주주네. 이미 과점주주예요. 이미 여기 보자고요. 설립시 70%다. 과점주주죠? 과점주주잖아. 70%야 설립시. 그리고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증자에 의해서 다시 취득한다고요. 설립시 이미 70%야. 과점주주예요 이미. 그래서 박스에 보면 몇 프로 취득했어? 10%? 10%? 그럼 전체 지분 비율은 몇 프로야? 80%. 과점주주네? 그럼 이에는 이미 과점주주다, 최초 과점주주다. 여기서 이미 과점주주잖아.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됐죠? 그러면 모두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만. 이럴 때는 몇 프로가 답이다? 10%.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과점주주가 1번. 어쩌고 저쩌고 비율이 증가됐죠? 감소되면 증가될 때는 모두가 아니라 증가분. 증가분이에요. 그래서 박스 얘가 나와 있죠? 설립시 70. 이미 과점주주네. 10% 사면 80. 그럼 지분 비율은 증가분 몇 프로만? 10%만. 왜 여기는 모두예요? 왜 여기는 모두냐고. 앞에서 세금 한번 안 냈잖아. 안 냈으니까 모두예요. 여기는 왜 증가분이야? 증가분이야.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하잖아. 과점주주는 설립시는 과세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증가분만 내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설립시 과점주주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 안 해요. 그러면 80에서 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아니니까 이거를 더합니다. 잘 들어야 돼.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더하는 거예요. 설립시 과점주주죠? 뺀다. 그럼 빼면은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만. 이거 잘 설립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뺀다.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더한다. 모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짝은 뭐다? 모두. 처음으로 결혼하면은 배우자에게 모든 거를 다 주지? 모든 거를 다 줬잖아. 모든 거를 다 줬잖아. 모든 거 다 줘? 애 낳잖아, 이제. 애 낳고 이제 뭐냐면 이제, 이미 결혼했잖아, 이제. 결혼 끝났어? 그러면 다 주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는 증가분만 줘. 처음은 못 몰라서 눈이 뒤집혀갖고 모든 걸 다 줘. 이제 애가 탄생하면 이미 결혼 끝났잖아. 그럴 때는 잘할 때만 주는 거야. 사람 심리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 말을 들어야 돼. 옛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지나고 나면 부모 말이 거의 맞아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했는데 고집이 세니까 자기 의지대로 밀어붙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거 혼자가 안 되면 두 명이 합치죠? 그러니까 과점이란 용어를 씁니다. 자, 과점이에요. 독점이 아니라 그럼 2의 지분을 1로 옮길 수가 있죠?
옮길 수가 있잖아. 그럼 제로. 얘는 몇 프로가 돼? 지분 이전하면 60. 60이 되잖아. 그럼 포인트가 뭐다? 과점주주 상호간에 이전 나는 거야. 과점주주 상호간을 뭐라 그래요? 집단이라 그래. 집단 내부에서 이전했죠? 이전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배우자는 과점주주네?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안 한다? 집단 내부에서 과점주주 상호간의 지분 이전은 과세를 안 한다. 포인트는 뭐다? 전체 지분이 그대로인 경우. 여기서 60%, 이거 처음에 60% 세금 냈을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나요? 과점주주 간의 지분 이전은 전체 지분. 전체 체계는 없지만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똑같이 60%죠, 전체가? 그래서 과세 안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이전은 전체 지분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과세를 안 한다. 똑같으니까. 두 번째는 설립 시는 과세 안 한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세 번째는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 과세한다. 이미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가 아니라 증가분을 과세한다. 그래서 딱네 가지가 출제되어 둘은 과세하고 설립 시 집단 내부에 전체 지분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과세를 안 한다. 취득세는 한번 내는 거니까. 그래서 과점주주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게 중급용 강의고. 자, 그다음 86페이지로 들어가죠. 86페이지.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취득시기. 취득시기네요.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취득일.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그럼 취득이 뭐예요?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뭐야? 첫날. 첫날을 시기라 그래요. 끝나는 날을 뭐라 그래요? 끝나는 날을 종기. 그죠? 그럼 소유권을 하는 첫날, 네 글자로 취득시기, 세 글자로 취득일이죠? 왜 첫날이 결정돼야 돼요?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60일 이내를 결정하려면 첫날이 있어야 60일을 더하면 그 기간 안에 신고납부하는 거죠? 첫날이 없으면 언제부터 60일인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도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항상 원인이 뭐다? 유상 취득일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무상 취득일 때, 세 번째는 원시 취득일 때, 네 번째는 뭐다? 간주 취득일 때. 그래서 취득은 항상 네 가지로 나눠요. 원인에 따라 취득일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럼 유상만 정리하면 돼. 그럼 유상도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1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 오른쪽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살짝 넘어갔다 와요. 큰 거를 먼저 잡고. 넘기면 양괄호 3번 아래. 연부 취득.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다시 오세요. 못 찾으면 나중에 찾고. 그럼 취득일은 뭐 기준이다? 뭐 기준이다? 잔금 지급일. 계약. 금 중도금은 필요 없어요.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 잔금. 잔금이 끝나면 내 거잖아요.
원칙이 뭐라고? 잔금 지급일. 그래서 잔금 지급일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시기라고 그래요. 항상 취득일은 뭐다? 잔금 지급일을 얘기합니다. 그럼 교육용은 잔금 지급일을 두 가지로 나눠. 하나는 사실상, 하나는 뭘로 나눈다? 계약서상, 줄여서 계약상.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요. 법은 두 가지로 잔금 지급일을. 그럼 사실상이 붙은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객관적인 취득이라 그래. 그 다음 계약상이 붙은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일반적인 취득이라 그래. 그럼 3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실상. 연부자가 붙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이렇게 연부금 지급일. 이거는 무슨 취득이다? 연부 취득일 때 쓰는 용어예요. 이렇게 유상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전부 원칙, 원칙, 원칙. 따로따로 법이에요. 따로따로. 절대 섞어서 취득일을 계산하진 않는다. 왜 여기 사실이 붙었어요?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속일 수가 없다. 객관적. 속일 수가 없는 거래. 언제든지 잔금 지급일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이므로 교육용은 이해를 쓴다. 그럼 현행법에서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독수리 오형제예요. 약자로 적으면 국수공판장. 다섯 개가 나오네요. 다섯 개. 직접해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동그라미 쳐놨죠? 국수공판장.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공부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대한민국 책 중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는 이 책밖에 없어요. 진짜요. 어디 책 갖다 놔봐요. 동그라미 안 쳐 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동그라미. 하도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1번 국가 등이잖아. 국가 등. 여기가 무슨 구예요? 그래서 서구청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서구청을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알아들었나요? 서구청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서구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객관적, 사실상, 속일 수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수입면장이란 장부가 있어요. 수입면장에 의해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사실상. 그 다음 세 번째는 공경매죠. 공경매로 취득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공경매로 취득하면 경락대금 완납일, 낙찰대금 완납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경락대금 완납일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죠? 이해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 다음 파는 판결문은 조심해야 돼요. 어떤 판결문만 믿어준다? 확정된 판결문만. 과로. 그래서 판결문을 통해서 언제든지 날짜와 가격을 믿어줍니다. 근데 거기 이상한 용어가 나와요. 중급 강의.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한다. 어디서 제외한다? 사실상에서.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어쩔 수 없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겠다는 뜻이야. 제외니까.
확정된 판결만 믿어준다고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매도를 합니다. 매도. 그래서 10억을 주기로 했어. 10억을. 3월 20일 날 이렇게 계약서. 10억을 주기로 했다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계약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이렇게 3월 20일 날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뭐다? 9억만 주겠다.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3월 20일이 아니라 6월 20일까지 주겠다.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그럼 갑돌이는 난리 나죠? 난리 나잖아. 근데 이 녀석이 무대뽀야. 졸다가 잘못 적었다 이거지.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그럼 이해는 이걸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무조건 무대뽀야. 그래서 뭐를 제기합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소송을 제기하죠? 그러면 판사가 누구를 불러? 당사자를 부르죠? 당사자를 불어서 합의하라 그러잖아요. 민사로 가면 몇 년 걸리니까. 그래서 합의했어. 합의하는 거를 화해라 그래. 조서를 꾸며야죠? 그럼 이거를 꾸미는 순간 소송이 끝나버립니다. 서로 합의해서 가격을 결정하죠? 결정했다. 예를 8억으로도 결정할 수 있고 날짜를 뭐 4월 25일 날도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안 믿어준다. 짜고 하니까 날짜를 늘릴 수도 있고 날짜를 앞당길 수도 있고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잖아. 안 믿어주는 거야. 근데 10억 거래잖아. 서로 합의해서 15억으로도 합의할 수 있잖아. 그럼 팔아먹을 때 양도세가 팍 줄어들죠? 안 된다 이거지. 인정을 안 해줘요. 이거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늘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잖아. 합의는. 그래서 화해 조서는 취득일이 언제로 간다? 계약상. 자, 근데 이제 합의도 못하겠다. 그럼 이제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가서 판결문을 받습니다. 알아들었나요? 가격 얼마, 날짜 며칠. 봤죠? 이거는 믿어준다 이거지. 확정된 판결문은 이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진 않죠? 처음 들어봐요? 자, 그다음. 그럼 포기가 뭐예요? 소송이 제기됐는데 한쪽이 포기해버려. 소송이 제기됐는지 네 말이 맞다. 인정해버려. 또는 자백간주가 뭐다? 소송이 제기됐는데 재판장이 안 나와.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두 번 이상 불출석하면 인정을 해버려. 지는 거야. 이런 거는 짜고 한다. 제외. 취득일을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겠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자, 그 다음 5번. 다시 와요. 법인 장부. 장부잖아. 그럼 법인 장부로 증명해야 돼요. 항상. 원장 이런 거로 증명했을 때는 믿어준다. 뭔 뜻이에요?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죠?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분양대금 완납일. 법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되죠? 이거를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다섯 개네. 여기 뭐 이거는 뭐다? 날짜, 취득일도 믿어주고 뭐도 믿어주는 거야? 취득 가격도 믿어줘요. 공매 가격, 경매 가격. 판결문에 의한 가격, 분양 가격, 가격도 믿어준다고요. 다섯 개는 날짜도 믿어줘요. 다섯 개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이번에는 2번 일반적인 취득이라고 나왔죠? 이 다섯 개는
잔금 지급일도 믿어주고 취득 가격도 믿어준다고요? 둘 다 믿어주는 거예요. 아, 날짜가 있으면 그날의 가격을 믿어주는 거예요, 항상.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잔금 지급일인데 뭐를 믿어주겠다는 거야? 계약상 일반적인 거, 뭔 뜻이다? 대표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죠? 개인 간은 일반적이잖아. 그래서 다섯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약상 일반적인 거래, 대표적인 거는 개인이에요. 그럼 개인 간의 거래는 절대로 사실상을 안 써.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왜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을 쓸까요? 그래서 1번 나왔잖아요. 객관적 이외 다섯 개 빼고 그리고 개인 간 유상. 그래서 밑줄 긋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계약상 이거 왜 개인 간에는 계약상이에요? 개인 간에 거래하면 여기 봐. 이게 계약서야. 계약서를 들고 중구청으로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은 딱 여기 잔금 지급일 찍혀 있죠? 바로 인정. 하루 일찍 줬는데요. 인정을 안 해요. 일일이 인정을 해주면 다 그렇게 하죠. 바로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를 들고 신고하는 거예요. 일일이 개인 간의 거래는 실질 준 날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중급 강의예요. 다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포인트가 뭐다? 명시되지 않을 때. 뭔 뜻이에요?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지우고 들어갔어요. 명시되지 않았죠? 명시되지 않았다. 지우고 들어갔어. 왜 지우고 들어갔어? 이미 60일 지났어. 가산세가 붙어 있잖아. 혹시나 하고 지우고 들어갔어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법은 취득일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60일 이내에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일을 어떻게 만들었다?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며칠 경과. 60일 하면 안 돼요. 경과. 경과되는 날이 취득일이다. 이 날이 뭐가 된다? 잔금 지급일이다. 이거지. 이게 만들어줬잖아. 잔금 지급일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일. 그래서 취득세는 이 날로부터 며칠 이내 납부하란 뜻이에요. 60일.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그 다음, 명시되지 않을 때는 절대 취득일하면 안 돼요. 계약일.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취득일로부터 60일 경과. 왜 수많은 숫자 중에 60일을 썼을까요? 일반적인 거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통상적으로 두 달이면 끝난다. 두 달. 큰 달, 작은 달 있죠? 그러니까 60일 경과 61일째가 잔금 지급일이다. 취득일. 이렇게. 중요한 거는 계약일로부터예요. 취득일부터 하면 틀려요. 결국 개인 간의 거래는 뭘로 시작해? 개. 여기 개가 나왔잖아. 첫 번째 개, 그 다음 두 번째도 여기 개, 세 번째 여기다 개, 계약상이니까 개만 나와. 개인 간의 거래, 여기 또 개, 여기도 개, 여기도 개, 개. 아, 개. 앞으로 가는 개든 옆으로 가는 개든. 강아지 키우는 분들 요즘 많아요. 그죠? 어떤 분은 쥐 키우는 분도 있어. 아프리카 쥐 있다만 쥐도 애완
쌍용이 있다고요. 쥐도. 고양이도 조그만 거 있잖아. 아, 특수 그 있어. 조그만 거 이쁜 것들 많이 있어요. 자, 그다음 나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3번. 별 하나 딱 붙이고 다만 포인트가 뭐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 계약 해제. 포인트가 계약 해제야. 나가리 시켰잖아. 자, 그럼 이 취득세를 계약 해제 시킬 때는 막 하면 안 돼요? 언제 해야 돼? 법정 신고 기한에 해야 돼. 해제. 입으로만 떠들면 안 되죠? 반드시 법정 서류를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돼. 그럴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계약 해제야. 두 번째 줄. 어떻게 해야 돼?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된 사실을 입증시켜야 돼요. 뭘로? 서류로. 서류 제출하라 이거지. 그럴 때는 뭘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해야 한다. 어떻게 해제를 시켜야 돼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려요. 아니하고 나가리 시켜라. 자, 4번은 뭐다? 포인트를 딱 적어 검증. 검증받은 거는 개인 간의 거래예요. 검증은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검증. 그러니까 이거 5개 빼고 5개 빼고는 전부 뭐다?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검증도 개인 간의 거래죠?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계약상. 자, 그럼 넘어가요. 넘어가자고요. 넘어가면 거기 박스가 나와 있네.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 이 얘기예요. 박스에서. 그럼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거는 다 있지만 3번만 알면 돼. 3번 계약 해제 신고서를 제출하라. 3번 찾았어요? 박스에 3번. 그럼 과로가 언제까지 제출하라? 60일 이내. 됐어요? 서류를 제출해야 돼. 그래야 공무원이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뭐 배웠냐고요? 객관적인 취득과 일반적인 취득을 배웠죠? 그래서 다섯 가지는 언제나 사실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다섯 가지가 아닌 거는 전부 뭘로 따진다? 계약상.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가요. 그림을 한번 보라고요. 86페이지 그림. 그림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1번은, 1번은 뭐다? 개인 대 개인은 무조건 뭘로 간다? 계약상. 그 다음 2번은 누가 끼어서? 법인이 끼면은 무조건 사실상. 그 다음 3번은 누가 끼어서? 국가 등이 끼면 무조건 사실상. 됐어요? 국 다섯 가지가. 아니 개인 대 개인은 무조건 계약상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3번 연부. 자, 연부가 뭐예요? 연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거다.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면 연부라 그랬어요? 2년 이상. 그래서 밑에 88 2년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2년 이상. 그러면 취득일은 연부차가 들어가야 돼요. 절대로 계약상을 안 쓴다. 사실상. 왜 앞에가 이해가 붙었어? 이해가 붙은 거는 연부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죠? 그럼 연부거래는 대부분 누구로부터 취득하는 거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라고요. 개인 간의 연부는 없어요. 개인 간은 짧은 시간 안에 주고받는다고요. 그래서 국가 등으로부터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여기가 무슨 구라고 그랬어요? 서구청. 서구청으로부터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계약서를 5년 썼다고요.
5년. 그럼 연부거래죠? 연부거래잖아. 그럼 연부거래니까 계약서 5년 썼네. 원칙은 언제 세금이 들어와요? 5년하고 60일 기다려야죠? 그럼 세금 띠낀다. 조세 채권 업무가 곤란하죠? 연부는 어떻게? 100억을 다 다섯 번 나누는 겁니다. 5년 한 번에 얼마씩 주는 거야? 20억. 그럼 20억 속에는 계약금이 들어올 수 있죠? 계약금 포함해서 20억을 주면 20억이고 그럼 20억 이렇게 다섯 번 줘. 알아들었나요? 그럼 취득세는 몇 번 낸다? 다섯 번. 다섯 번. 원칙은 5년 60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회 20억씩 주는 거죠. 이 날을 어떤 날이라 그래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왜 사실상이 붙었어? 서구청으로부터 20억 줄 때마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하면 어떤 년이 기억하라? 2년. 2년은 어떤 년이라고 그랬어요? 사연이 많은 년. 절대 기억년하면 큰일 나요.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응? 연부거래는 누구로부터 취득하는 거야?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사실만 쓴다고요. 계약상 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유상이 끝났네. 그럼 나머지는 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이거 봐요. 원칙. 뭐 따로따로 따지는 거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진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오늘이 며칠이다? 3월 20일 계약서. 실질 하루 줬어. 3월 19일. 그럼 취득일은 언제예요? 계약서는 3월 20일. 실질 준 날이죠? 3월 19일. 취득일은 언제다? 3월 19일. 이해를 물어볼 때는 실질 준 날. 이해를 물어보면 무조건 3월 20일 따로따로 따지는 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한다고요. 이해를 물어보면 무조건 3월 19일. 이해를 물어보면 무조건 뭐다? 3월 20일. 단 등기가 빠르죠? 항상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간다? 취득일이. 등기등록일이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번과 비교해서 빠른 날, 2번과 비교해서 빠른 날, 3번과 등기랑 비교해서 빠른 날, 따로 해서 빠른 날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 나왔네. 양괄호 4번. 등기일 또는 원칙 사실상 잔금 지급일, 꼭대기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기일 전자 그 전에 딱 그 꼭대기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이다. 앞에 게 없어져요. 그럼 전에 뭐 했다? 등기등록일. 그럼 뒤에 게 답이. 항상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 앞에가 없어져. 자, 이번에는 뭐다? 이번에는 무상.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무상은 상대방을 안 따져. 유상은 상대방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무상은 공짜니까 상대방과 관계없이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 계약서 쓴 날. 계약일이라고 나왔죠? 증여를 얘기하는 거요.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개시일. 유증은 취득일이 언제다? 유증개시일. 둘 다 사망일을 얘기하는 거야. 유언에 의한 증여를 유증입니다. 사망해야 재산이 이동되므로 상속에 포함하고. 원칙이 뭐다? 계약일. 과로 상속은 상속개시일. 유증은 뭐다? 유증개시일이에요. 그리고
그 밑줄 그은 거는 똑같아. 무상. 계약을 해제시켰어. 계약을 해제시켰을 때 필수사항은 뭐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나 이해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다. 그리고 2번도 예외. 예외는 상식이잖아. 계약일 전, 전에 밑줄 그고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 앞에 게 없어지면서 등기등록일. 자, 3번. 2번에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 원시취득 나와 있죠? 건축물을 건축 또는 괴수했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과로는 보지 마세요. 미리 입주할 수 있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정답이에요. 둘 중 빠른 날 이게 법조문이라고요. 미리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양과로 2번은 중급강이에요. 자,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요. 건축한 주택. 여기 보세요. 무슨 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 처분 받았어. 뭐를? 뭐를? 건축한 주택을 최초로. 포인트가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에서 뭐 받았다고? 환지 처분 받았다고요. 최초로. 그럼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과. 이거는 주택이잖아.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주택. 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래서 공법 용어에서 다음 날을 쓰는 거는 꼭 세법도 다음 날을 써요. 세법은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한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중 빠른 날. 이게 법조문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90페이지. 이번에는 정비법.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법이죠? 두 번째 줄 밑줄 그어. 정비법이에요. 정비법에 의해서 뭐를? 건축한 주택을 최초로 뭐를 받은 거야? 소유권. 이전 받은 거야. 건축한 주택 똑같아요. 그럼 정비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자, 4번. 4번은 뭐다? 이번에는 주택 조합입니다. 조합이 취득세를 내. 조합이 뭐를 취득한 거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이번에는 집이 아니라 토지야.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 그럼 여기는 법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주택법, 하나는 정비법. 뭐를 취득했다고요? 1번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아까 200세대분 땅이다. 그럼 공법 용어를 그대로 써. 주택법은 어떤 용어를 쓴다? 사용 검사를 받은 날. 그 다음 정비법은 어떤 용어를 쓴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세법은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하면 그게 답이에요. 단 이해는 중 빠른 날이 없다. 주택이 아닌 땅이기 때문에. 토지잖아. 토지는 미리 입주 안 하잖아요. 중 빠른 날은 위에만 쓰는 거예요. 주택일 때만. 토지는 공법 용어를 그대로 쓴다. 100%. 됐어요? 1번, 2번. 2번도 뭐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세법은 어떻게 출제해? 다음 날을 빼. 그럼 그게 틀린 답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공유수면 매립 간척 원시 취득이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공사 준공 인가일. 원칙. 그 다음 2번 다만 이거 상식이네.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밑줄 거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이야. 앞에 게 없어져. 전에 뭐 했다? 사용 승낙을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 사실상 사용했다. 이게 답이라고요. 결국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자, 그 정도만 알아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간주취득. 간주취득 나와 있죠? 종류변경. 간주취득이잖아. 그럼 이것도 사실상 변경된 날과 불분명할 때는 공부로 따지니까 법을 합친 거야. 뭘로 합쳤다? 중 빠른 날로. 자, 그 다음 밑에 지목변경도 똑같죠? 합쳤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그러니까 간주취득은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이 법조문이에요. 중 빠른 날이 안 들어가면 틀릴 수도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꼭대기.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 밑줄 거 이전,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이요. 전에 뭐 했다는 거요? 사용하는 부분, 사용했다는 거잖아. 그럼 앞에 게 없어져. 그럼 뒤에 뭐가 답이다? 사실상 사용일. 저건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이라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뭐만 정리하면 끝나? 여기 봐. 유상만. 다섯 개는 사실상. 다섯 가지가 계약상. 연불은 무조건 사연. 사연이 많은 년이고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그럼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잠시 쉬었다 합니다.